제가 이게 좋지 말까봐 반응해 주시는 건가요? 좋아요. 이제 사실 마지막 곡이에요. 아 맞다, 반지. 어, 누구예요? 진짜 드리고 싶어요. 드려도 될까요? 왜냐면 전 이런 응원이 좋거든요. 근데 진짜 드릴게요. 여러분 축하해주세요.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요. 밴드 소개를 해볼게요. 여기는 이제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배주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함께하진 않았지만 함께했던 것 같은 김민혁입니다. 네, 후배거든요, 고등학교. 어, 아주 지연 학연 맞죠? 정지호입니다. 잘 안 보이는데, 아! 드러머 송태호입니다. 저도 그렇지만 밴드 친구들도 다 성격이 소심하고 심장이 쨍그매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. 전 이제 부끄러운 시기 지났거든요. 너무 별의별 모습을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. 그쵸? 네, 어쨌든 마지막 곡인데 이것도 미발매 곡이에요. 이거는 제가 공연 때 반응이 좋아서 자주 들려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불러볼게요, 여러분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어쨌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쨌든 불러볼게요. 당신이 돌아왔을 때 화분에 꽃이 피어 있도록 햇빛에 들여두고서 몇 밤을 지새 보리 시련 바람을 두고서 하루하루 자라나던 우리가 사실은 일어날 수